국구의회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 현장 방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의회는 모두 14곳의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의회는 8월 30일과 9월 2일 이틀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역 주요 사업 현장을 찾는 현장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는 태전도서관과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 대불공원, 우남지폭포를 방문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의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7월 1일자 북구청 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로 새로 편입된 문화녹지국 소속 부서의 사업 현장을 주로 확인했습니다. 주로 이번 현장 방문은 문화녹지국 위주로 현장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그 문화녹지국의 행정위원회로 소관이 업무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 목적이 예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시설 상황, 사업 관계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는 걸로 이번에 현장 방문은 주 목적이 거기에 취지를 맞춰 보았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는 대구 안식원과 세벼돈, 반석보호작업장, 강북보건지소를 찾아 시설 관계자와 구청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복지보건위원회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비리조사 투기도 구성된 만큼 비리가 있었던 시설도 일부 포함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현장 방문을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유린 사태, 친인척 공급 횡령과 부정 취업 등 수사가 진행 중인 기관과 비리가 의심이 되는 기관 위주로 직접 현장에서 나가 수혜자들이나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봄으로써 문제의 원인을 다 파헤칠 수는 없을지라도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라 봅니다. 신성장 도시위원회는 구암동 고분군과 팔거산성, 이태원길, 아이빌, 금호강 오토캠핑장 등을 방문했습니다. 신성장 도시위원회 역시 지난 북구청 조직 개편으로 새로 편입된 부서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기존의 도시국은 저희들이 많이 좀몇 군데 가봐서 새로 편입된 신성장 국에 대해서 저희들 현장에 가서 보고 현장을 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이득을 줄수 있는지 어떤 편을 줄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도움 줄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야겠다는 생각하고 다 의원들을 방문했습니다. 한편 이틀간의 현장 방문을 마친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 방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4일 있을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